22학년도 전기 학위 취득 축하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학위 취득 축하 행사 사연을 맡은 K-퀴스트 융합대학원의 윤종훈입니다. 22학년도 전기 K-퀴스트 융합대학원 졸업생의 학위 수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원장님을 비롯한 교수님들 그리고 부모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 22학년도 전기 학위 취득 축하 행사에서는 21학년도 후기 학위 취득 졸업생들에게도 학위 수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2학년도 전기 졸업생은 이학 박사 8명, 공학 박사 6명, 공학 석사 14명으로 총 28명이고요. 21학년도 후기 졸업생은 이학 박사 7명, 공학 박사 7명, 이학 석사 2명, 공학 석사 8명으로 총 24명입니다. 오늘 참석한 22학년도 전기 졸업생은 이학 박사 8명, 공학 박사 5명, 공학 석사 13명, 그리고 총 26명이고요. 21학년도 후기 졸업생은 이학 박사 7명, 공학 박사 1명, 이학 석사 1명, 공학 석사 3명으로 총 12명 참석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제 지금부터 22학년도 전기 K-퀴스트 융합대학원 학위 취득 축하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순에 따라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서 비말을 생성하는 행위인 애국가 제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위 수여 행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내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될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K-퀴스트 융합대학원 권익찬 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K-퀴스트 융합대학원 임동권 부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K-퀴스트 융합대학원 김동희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K-퀴스트 융합대학원 김명기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K-퀴스트 융합대학원 김용주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K-퀴스트 융합대학원 김인산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K-퀴스트 융합대학원 왕건욱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K-퀴스트 융합대학원 이철호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K-퀴스트 융합대학원 황석원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원장님의 축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학위 취득 행사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또 여러 가족분들께서도 같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에 학위 취득을 하는 졸업생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연구 활동에 제약도 많이 있고 또 그 강의 듣는데도 많은 활동에 제약이 있고 또 우리 행사들이 많이 대면 행사들이 이제 해마다 열리는 것들이 없어져서 대단히 좀
아쉬운 속에서 학위를 받고 이제 졸업을 하게 돼서 좀 아쉬운 면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도 역경을 견뎌내고 코로나의 방해를 물리치고 여러분들이 다 무사히 학위를 받게 되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또 학위 취득을 하기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부모님들, 가족 여러분, 그리고 또 지도 교수님들의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학위 취득을 하고 나서 이제 첫 이제 사회에 나갈 테죠. 지금까지는 유치원 때부터 시작해서 학교에만 이렇게 있다가 이제 사회에 이제 첫 발을 내디게 될 텐데, 이제 내디디게 되면 되자마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사회에서는 프로페셔널한 사람으로, 프로로 대접을 금방 할 테고, 이게 싫든 좋든 간에 뭐 잠깐 기다려요 뭐 이런 여유가 없이 바로 일이 주어지는 것이 굉장히 프로로 대접을 해서 인정을 하고 일을 이제 맡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울 때가 많을 거예요. 이제는 어디 가서 물어볼 때도 별로 없고, 이게 맡긴 일을 혼자서 다 헤쳐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배웠던 거를 충분히 활용을 하고 본인들이 또 공부를 더 많이 해서 그런 일들을 이제 해야 되는데, 옛날에 왜 그 축구 선수 누군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축구를 국가대표에서 열심히 이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승리를 위해서 자기 그 기량을 충분히 발휘를 하려면 축구하는 것을 즐겨라 이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프로로 행동을 하려면 그 자기가 하는 일을 진짜 진정으로 즐길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자기 기량이 이제 충분히 나올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한 거 말고 여러분들이 개개인적으로 이제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혼자서 공부를 해서 그걸 습득을 해서 자기가 자기 일을 충분히 즐길 수 있을 정도로 이제 해야 되는데, 남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니까 이 융합대학원을 나왔다는 것이 이제 앞으로 큰 여러분들이 장점이 돼서, 다들 마찬가지예요. 이제 졸업을 하고 나가서 프로로 대접을 받고 프로로 활동을 할 때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융합대학원을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융합적인 사고를 하는 방법, 또 같은 대학원 내에서 여러 전공이 있는 사람들하고 교류를 해봤기 때문에 그것을 훨씬 더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오는, 지금 벌써 와 있는 이 사회라는 것이 이제 AI 시대이고 모빌리티 시대이고 바이오의 시대고, 이게 다 벌써 융합되어 있는 그런 사회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융합적인 사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남들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여러분도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해나기를 바랍니다. 물론 학교에 이제 남을 분도 계시고 이제 회사로 가시는 분도 계실 텐데, 다 마찬가지의 그런 과정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 여러분들이 그래도 못 푼 숙제가 있다고 그러면 지도 교수님 저기 항상 계시니까 언제든지 다시 KU키스트에 찾아오셔서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언제든지 와서 또 지도 교수님하고 상의를 해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앞날이 굉장히 밝을 것이라고 응원하고 여러분들 학위 취득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로 환영 축하합니다. 네,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학위기를 수여하는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호명되는 졸업생은 단상 위로 올라와서 원장님으로부터 학위 증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그 학생의 지도교수님은 같이 앞으로 나오셔서 수여하는 데 도움을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박사과정 졸업자 21명부터 학위 증서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촬영은 대학원장님이 졸업생에게 학위를 수여하는 장면과 그리고 지도교수님이 같이 사진을 찍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22학년도 전기 박사과정 졸업자 학위기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위기를 받으시는 졸업생분들에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호 학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호 학생 지도교수님은 임동건 교수님입니다. 공학박사 MBIT 융합전공 신현호. 위 사람은 자유, 정의, 진리의 고려대학교에서 학위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박사학위에 필요한 자격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고려대학교 KU키스트 융합대학원장 권익찬. 이에 118년 전통의 고려대학교는 위 사람에게 학위에 따른 모든 권리와 의무 그리고 긍지를 강조하며 이 학위를 수여합니다. 2023년 2월 24일 고려대학교 총장 정진택.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가 주시면 돼요. 원장님은 계속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김혜림 학생 나오셨나요? 김혜림 학생? 예? 김혜림 학생. 잠깐만 기다리세요. 김혜림 학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교수님 앞으로 나와 같이 해 주시면 됩니다. 공학박사 MBIT 융합전공 김혜림. 위 사람은 자유정의 진리의 고려대학교에서 학위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박사학위에 필요한 자격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고려대학교 KU키스트 융합대학원장 권익찬. 이에 118년 전통의 고려대학교는 위 사람에게 학위에 따른 모든 권리와 의무 그리고 긍지를 강조하며 이 학위를 수여합니다. 2023년 2월 24일 고려대학교 총장 정진택. 함성길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함성길 학생 지도교수님이신 구현철 교수님은 사정이 있으셔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구현철 교수님. 구현철 교수님. 네, 구현철 교수님. 아 그러신가요? 왕건옥 교수님이신가요? 함성길 공학박사 MBIT 융합전공 함성길. 위 사람은 자유정의 진리의 고려대학교에서 학위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박사학위에 필요한 자격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고려대학교 KU키스트 융합대학원장 권익찬. 이에 118년 전통의 고려대학교는 위 사람에게 학위에 따른 모든 권리와 의무 그리고 긍지를 강조하며 이 학위를 수여합니다. 2023년 2월 24일 고려대학교 총장 정진택. 양승민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민 학생 지도교수님이 이창준 교수님은 사정상 참석을 못하셨어요. 황성원 교수님이세요? 다 틀리네. 제가 이제 지도교수님 멘트는 안 하겠습니다. 지도교수님은 자연스럽게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으면 그냥 갑니다. 예. 공학박사 MBIT 융합전공 양승민.
위 사람은 자유정의 진리의 고려대학교에서 학위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박사학위에 필요한 모든 자격을 갖췄습니다. 고려대학교 K-퀴스트 융합대학원장 권익찬. 이에 118년 전통의 고려대학교는 위 사람에게 학위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 그리고 긍지를 강조하며 이 학위를 수여합니다. 2023년 2월 24일 고려대학교 총장 정진택. 김윤석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호 교수님. 네. 공학박사 MBIT 융합전공 김윤석. 위 사람은 자유정의 진리의 고려대학교에서 학위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박사학위에 필요한 자격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고려대학교 K-퀴스트 융합대학원장 권익찬. 이에 118년 전통의 고려대학교는 위 사람에게 학위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 그리고 긍지를 강조하며 이 학위를 수여합니다. 2023년 2월 24일 고려대학교 총장 정진택. 남윤주 학생 나오셨나요? 오셨나요? 남윤주 학생 없으신가요? 김태현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교수님 앞으로 자리. 이학 박사 MBIT 융합전공 김태현. 위 사람은 자유정의 진리의 고려대학교에서 학위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박사학위에 필요한 자격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고려대학교 K-퀴스트 융합대학원장 권익찬. 이에 118년 전통의 고려대학교는 위 사람에게 학위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 그리고 긍지를 강조하며 이 학위를 수여합니다. 2023년 2월 24일 고려대학교 총장 정진택. 이정모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모 학생 지도교수님이 이창준 교수님이 참석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이학 박사 MBIT 융합전공 이정모. 어디 오셨어요? 어디 뒤에 계세요? 이창준 교수님. 앞으로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학 박사 MBIT 융합전공 이정모. 위 사람은 자유정의 진리의 고려대학교에서 학위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박사학위에 필요한 모든 자격을 갖췄습니다. 고려대학교 K-퀴스트 융합대학원장 권익찬. 이에 118년 전통의 고려대학교는 위 사람에게 학위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 그리고 긍지를 강조하며 이 학위를 수여합니다. 2023년 2월 24일 고려대학교 총장 정진택. 유성식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심태보 교수님 안 오셨죠 혹시? 이학 박사 MBIT 융합 전공 유성식 위 사람은 자유정의 진리의 고려대학교에서 학위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박사학위에 필요한 자격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고려대학교 KU키스트 융합대학원장 권익찬. 이에 118년 전통의 고려대학교는 위 사람에게 학위에 따른 모든 권리와 의무 그리고 긍지를 강조하며 이 학위를 수여합니다. 2023년 2월 24일 고려대학교 총장 정진택. 김선필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준 교수님 앞으로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학 박사 MBIT 융합전공 김선필. 위 사람은 자유정의 진리의 고려대학교에서 학위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박사학위에 필요한 자격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고려대학교 KU키스트 융합대학원장 권익찬. 이에 118년 전통의 고려대학교는 위 사람에게 학위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 그리고 긍지를 강조하며 이 학위를 수여합니다. 2023년 2월 24일 고려대학교 총장 정진택. 한성범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학 박사 MBIT 융합전공 한성범. 위 사람은 자유정의 진리의 고려대학교에서 학위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박사학위에 필요한 자격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고려대학교 KU키스트 융합대학원장 권익찬. 이에 118년 전통의 고려대학교는 위 사람에게 학위에 따른 모든 권리와 의무 그리고 긍지를 강조하며 이 학위를 수여합니다. 2023년 2월 24일 고려대학교 총장 정진택. 박민구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준 교수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학 박사 MBIT 융합전공 박민구. 위 사람은 자유정의 진리의 고려대학교에서 학위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박사학위에 필요한 자격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고려대학교 KU키스트 융합대학원장 권익찬. 이에 118년 전통의 고려대학교는 위 사람에게 학위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 그리고 긍지를 강조하며 이 학위를 수여합니다. 2023년 2월 24일 고려대학교 총장 정진택. 김윤경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산 교수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학 박사 MBIT 융합전공 김윤경. 위 사람은 자유정의 진리의 고려대학교에서 학위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박사학위에 필요한 자격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고려대학교 KU키스트 융합대학원장 권익찬. 이에 118년 전통의 고려대학교는 위 사람에게 학위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 그리고 긍지를 강조하며 이 학위를 수여합니다. 2023년 2월 24일 고려대학교 총장 정진택.
다음은 2021학년도 후기 박사과정 졸업자 학위기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정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학박사 MBIT 융합전공 최윤정. 위 사람은 자유정의 진리의 고려대학교에서 학위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박사학위에 필요한 자격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고려대학교 K-KIST 융합대학원장 권익찬. 이에 117년 전통의 고려대학교는 위 사람에게 학위에 따른 모든 권리와 의무 그리고 긍지를 강조하며 이 학위를 수여합니다. 2022년 8월 25일 고려대학교 총장 정진택. 장성훈 학생 혹시 오셨나요? 예,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고록 교수님이신가요? 이학 박사, MBIT 융합전공 장성훈. 위 사람은 자유정의 진리의 고려대학교에서 학위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박사학위에 필요한 자격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고려대학교 KU키스트 융합대학원장 권익찬. 이에 117년 전통의 고려대학교는 위 사람에게 학위에 따른 모든 권리와 의무 그리고 긍지를 강조하며 이 학위를 수여합니다. 2022년 8월 25일 고려대학교 총장 정진택. 사문선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학 박사 MBIT 융합전공 사문선. 위 사람은 자유정의 진리의 고려대학교에서 학위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박사학위에 필요한 자격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고려대학교 K-KIST 융합대학원장 권익찬. 이에 117년 전통의 고려대학교는 위 사람에게 학위에 따른 모든 권리와 의무 그리고 긍지를 강조하며 이 학위를 수여합니다. 2022년 8월 25일 고려대학교 총장 정진택. 신인재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학 박사 MBIT 융합전공 신인재. 위 사람은 자유정의 진리의 고려대학교에서 학위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박사학위에 필요한 자격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고려대학교 KU키스트 융합대학원장 권익찬. 이에 117년 전통의 고려대학교는 위 사람에게 학위에 따른 모든 권리와 의무 그리고 긍지를 강조하며 이 학위를 수여합니다. 2022년 8월 25일 고려대학교 총장 정진택. 장민우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학 박사 MBIT 융합전공 장민우. 위 사람은 자유정의 진리의 고려대학교에서 학위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박사학위에 필요한 자격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고려대학교 K-KIST 융합대학원장 권익찬. 이에 117년 전통의 고려대학교는 위 사람에게
학위에 따른 모든 권리와 의무 그리고 긍지를 강조하며 이 학위를 수여합니다. 2022년 8월 25일 고려대학교 총장 정진택. 원우진 학생 오셨나요? 원우진 학생. 이학 박사, MBIT 융합 전공 원우진. 위 사람은 자유정의 진리의 고려대학교에서 학위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박사 학위에 필요한 자격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고려대학교 KUKIST 융합대학원장 권익찬. 이에 117년 전통의 고려대학교는 위 사람에게 학위에 따른 모든 권리와 의무 그리고 긍지를 강조하며 이 학위를 수여합니다. 2022년 8월 25일 고려대학교 총장 정진택. 진영우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학 박사 MBIT 융합 전공 진영호. 위 사람은 자유정의 진리의 고려대학교에서 학위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박사학위에 필요한 모든 자격을 갖췄습니다. 고려대학교 KUKIST 융합대학원장 권익찬. 이에 117년 전통의 고려대학교는 위 사람에게 학위에 따른 모든 권리와 의무 그리고 긍지를 강조하며 이 학위를 수여합니다. 2022년 8월 25일 고려대학교 총장 정진택. 김정기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학 박사 MBIT 융합 전공 김정기. 위 사람은 자유정의 진리의 고려대학교에서 학위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박사학위에 필요한 자격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고려대학교 KUKIST 융합대학원장 권익찬. 이에 117년 전통의 고려대학교는 위 사람에게 학위에 따른 모든 권리와 의무 그리고 긍지를 강조하며 이 학위를 수여합니다. 2022년 8월 25일 고려대학교 총장 정진택. 다음은 2022학년도 전기 석사과정 졸업자의 학위기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위를 받으신 졸업생 여러분께 나올 때마다 큰 박수로 축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현식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당현식 학생. 공학 석사. MBIT 융합 전공 당현식. 위 사람은 자유정의 진리의 고려대학교에서 학위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석사 학위에 필요한 자격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고려대학교 KUKIST 융합대학원장 권익찬. 이에 118년 전통의 고려대학교는 위 사람에게 학위에 따른 모든 권리와 의무 그리고 긍지를 강조하며 이 학위를 수여합니다. 2023년 2월 24일 고려대학교 총장 정진택. 정수연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연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학 석사, MBIT 융합 전공 정수연. 위 사람은 자유정의 진리의 고려대학교에서 학위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석사학위에 필요한 자격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고려대학교 KU키스트 융합대학원장 권익찬. 이에 118년 전통의 고려대학교는 위 사람에게 학위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 그리고 긍지를 강조하며 이 학위를 수여합니다. 2023년 2월 24일 고려대학교 총장 정진택. 강정훈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학 석사 MBIT 융합 전공 강정훈. 위 사람은 자유정의 진리의 고려대학교에서 학위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석사 학위에 필요한 자격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고려대학교 KU키스트 융합대학원장 권익찬. 이에 118년 전통의 고려대학교는 위 사람에게 학위에 따른 모든 권리와 의무 그리고 긍지를 강조하며 이 학위를 수여합니다. 2023년 2월 24일 고려대학교 총장 정진택. 김나연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학 석사 MBIT 융합 전공 김나연. 위 사람은 자유정의 진리의 고려대학교에서 학위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석사 학위에 필요한 자격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고려대학교 KU키스트 융합대학원장 권익찬. 이에 118년 전통의 고려대학교는 위 사람에게 학위에 따른 모든 권리와 의무 그리고 긍지를 강조하며 이 학위를 수여합니다. 2023년 2월 24일 고려대학교 총장 정진택. 이재호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학 석사 MBIT 융합 전공 이재호. 위 사람은 자유정의 진리의 고려대학교에서 학위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석사 학위에 필요한 자격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고려대학교 KU키스트 융합대학원장 권익찬. 이에 118년 전통의 고려대학교는 위 사람에게 학위에 따른 모든 권리와 의무 그리고 긍지를 강조하며 이 학위를 수여합니다. 2023년 2월 24일 고려대학교 총장 정진택. 윤태현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학 석사 MBIT 융합 전공 윤태현. 위 사람은 자유정의 진리의 고려대학교에서 학위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석사 학위에 필요한 자격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고려대학교 KU키스트 융합대학원장 권익찬. 이에 118년 전통의 고려대학교는 위 사람에게 학위에 따른 모든 권리와 의무 그리고 긍지를 강조하며 이 학위를 수여합니다. 2023년 2월 24일 고려대학교 총장 정진택. 안하윤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하윤 학생.
공학 석사, MBIT 융합 전공 안하윤. 위 사람은 자유정의 진리의 고려대학교에서 학위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석사학위에 필요한 자격을 모두 갖췄습니다. 고려대학교 KU키스트 융합대학원장 권익찬. 이에 118년 전통의 고려대학교는 위의 사람에게 학위에 따른 모든 권리와 의무 그리고 긍지를 강조하며 이 학위를 수여합니다. 2023년 2월 24일 고려대학교 총장 정진택. 윤재은 학생 오셨나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학 석사, MBIT 융합 전공 윤재은. 위 사람은 자유정의 진리의 고려대학교에서 학위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석사학위에 필요한 자격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고려대학교 KU키스트 융합대학원장 권익찬. 이에 118년 전통의 고려대학교는 위 사람에게 학위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 그리고 긍지를 강조하며 이 학위를 수여합니다. 2023년 2월 24일 고려대학교 총장 정진택. 김동재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학 석사, MBIT 융합 전공 김동재. 위 사람은 자유정의 진리의 고려대학교에서 학위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석사학위에 필요한 자격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고려대학교 KU키스트 융합대학원장 권익찬. 이에 118년 전통의 고려대학교는 위 사람에게 학위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 그리고 긍지를 강조하며 이 학위를 수여합니다. 2023년 2월 24일 고려대학교 총장 정진택. 박성민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학 석사, MBIT 융합 전공 박성민. 위 사람은 자유정의 진리의 고려대학교에서 학위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석사 학위에 필요한 자격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고려대학교 KU키스트 융합대학원장 권익찬. 이에 118년 전통의 고려대학교는 위 사람에게 학위에 따른 모든 권리와 의무 그리고 긍지를 강조하며 이 학위를 수여합니다. 2023년 2월 24일 고려대학교 총장 정진택. 임재균 학생 오셨나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균 학생 안 오셨나요? 이다운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학 석사, MBIT 융합 전공 이다운. 위 사람은 자유정의 진리의 고려대학교에서 학위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석사 학위에 필요한 자격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고려대학교 KU키스트 융합대학원장 권익찬. 이에 118년 전통의 고려대학교는 위 사람에게 학위에 따른 모든 권리와 의무 그리고 긍지를 강조하며 이 학위를 수여합니다. 2023년 2월 24일 고려대학교 총장 정진택.
홍진우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학 석사 MBIT 융합 전공 홍진우. 위 사람은 자유정의 진리의 고려대학교에서 학위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석사학위에 필요한 자격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고려대학교 KU키스트 융합대학원장 권익찬. 이에 118년 전통의 고려대학교는 위 사람에게 학위에 따른 모든 권리와 의무 그리고 긍지를 강조하며 이 학위를 수여합니다. 2023년 2월 24일 고려대학교 총장 정진택. 다음은 2021학년도 후기 석사과정 졸업자의 학위기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탁경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학 석사 MBIT 융합 전공 전탁경. 위 사람은 자유정의 진리의 고려대학교에서 학위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석사학위에 필요한 자격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고려대학교 KU키스트 융합대학원장 권익찬. 이에 117년 전통의 고려대학교는 위 사람에게 학위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 그리고 긍지를 강조하며 이 학위를 수여합니다. 2022년 8월 25일 고려대학교 총장 정진택. 양재현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학 석사 MBIT 융합 전공 양재현. 위 사람은 자유정의 진리의 고려대학교에서 학위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석사학위에 필요한 자격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고려대학교 KU키스트 융합대학원장 권익찬. 이에 117년 전통의 고려대학교는 위 사람에게 학위에 따른 모든 권리와 의무 그리고 긍지를 강조하며 이 학위를 수여합니다. 2022년 8월 25일 고려대학교 총장 정진택. 이승준 학생 나오셨나요? 이승준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학 석사 MBIT 융합전공 이승준. 위 사람은 자유정의 진리의 고려대학교에서 학위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석사 학위에 필요한 자격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고려대학교 KU키스트 융합대학원장 권익찬. 이에 117년 전통의 고려대학교는 위 사람에게 학위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 그리고 긍지를 강조하며 이 학위를 수여합니다. 2022년 8월 25일 고려대학교 총장 정진택. 김지환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학 석사 MBIT 융합 전공 김지환. 위 사람은 자유정의 진리의 고려대학교에서 학위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석사학위에 필요한 자격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고려대학교 KU키스트 융합대학원장 권익찬. 이에 117년 전통의 고려대학교는 위 사람에게 학위에 따른 모든 권리와 의무 그리고 긍지를 강조하며 이 학위를 수여합니다. 2022년 8월 25일 고려대학교 총장 정진택.
이상으로 학위기 수여는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원장님 자리에 그냥 계속 해주시면. 예, 감사패를 전달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패 아니에요? 감사패 준비 다 했는데. 넘어가요? 아, 그러면 뭐 넘어가자고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안 하는 건가요? 어, 예. 그러면 졸업생 대표 답사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박사학위 수여를 받은 유성식 학생 앞으로 나오셔서 답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완전히 안 하는 거예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KU키스트 융합대학원 석박 통합과정을 거쳐 23년 오늘 졸업하는 류성식입니다. 졸업식이라는 축제의 장에서 여기 계신 박사님, 석사님들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됨이 저에게는 무한한 영광이며 영광이라는 말씀과 더불어 이 자리에 서기까지 도움을 주셨던 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가족들에게 감사합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서울로 올라오셔서 따뜻한 방기 차려주셨던 어머니, 말없이 등을 두드리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주셨던 아버지, 귀찮은 심부름도 투덜대지 않고 들어주었던 동생, 무뚝뚝한 아들이자 형이라 평소 많이 표현하지 못했지만 이 자리를 빌려 긴 시간 응원해준 가족분들께 가장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실험실 동료들에게 감사합니다. 우리 융합대학원 이름 그 자체로 알 수 있듯 혼자서는 연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동일한 목표를 바라보며 그곳에 닿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길고 고된 시간을 함께 버텼습니다. 그 노력에 대한 결실이 이루어진 이 자리에서 저는 그동안 함께해 주어 고맙다는 말과 고생했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지도해 준 선생님께 감사합니다. 언제나 엄격한 지도자로서 또는 따뜻한 리더로서 올바른 연구의 길로 이끌어주신 선생님, 어느덧 선생님의 지도 편달 아래 박사 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이며 감사하고 존경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려대학교를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물질적인 이야기이지만 한 명의 박사 배출을 위해서는 1억 원 이상의 가치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이보다 더한 가치가 있다고 믿고 지원해준 고려대학교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인생에 한 번뿐인 학위 과정을 수련하는 곳이 이곳 융합대학원인 곳을 잊지 않겠습니다. 졸업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련을 해온 학위 과정에서 받은 감사함과 끝을 맺는 이 자리를 기억하며 융합대학원의 졸업생이자 사회 전문 구성원으로서 앞으로 오랜 시간 사회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졸업생 여러분들 진심을 다해 모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성식 학생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과제 창을 해야 되는데요.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서 비말이 생성되는 그런 상황은 되도록 자제해야 되기 때문에 교과를 그냥 듣는 순서로 가겠습니다. 교과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아니 그냥 앉으셔서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학년도 전기 KU키스트 융합대학원 학위 취득 축하 행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